타임즈. 네, 머필앱 아니고 빈티지 리슈입니다. 더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머필앱이 아닌 커스텀샵이 오히려 덜 흔해진 요즘. 네. 이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722만원이거든요 이 정도는 지금 가성비면 13씩 받아요 이제. 그렇죠. 근데 네. 저거잖아요. 그 헤비에이지드, 울트라헤비에이지드 반값이야. 나 아, 그렇죠. 반값입니다. 그건 뭐 울트라헤비는 비싸면 1600까지도 가니까 예. 반값보다도 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장님이 이거를 조금만 더 마음 먹고 699만 원에 맞췄다? 이러면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뭐 어쨌든 한 대 한 대 팔리는 물건이다 보니까 아, 예. 뭐 무슨 뭐 그걸 물량을 땡겨 갖고 뭐 계속 같은 가격 파실 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아쉽게도 그거는 좀 안 되겠습니다만 같은 스펙의 기타를 만약에 699만 원에 맞춰서 판매할 수 있다. 옛날에 선생님 저희 어렸을 때 게스라는 청바지가 나름 되게 고급 청바지였는데 그게 저런 전략을 냈었어요. 그 저렴하게 파는 전략을 냈었는데 그때 그런 고급 청바지들의 가격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옛날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도 고급 청바지는 10만 원씩 했거든요. 그렇죠. 네, 10만 원이 넘고 말했었는데 그때 게스에서 TV 광고를 할 때 청바지 69,900원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때 이제 뒤에다가 무슨 어쩌고 900원 붙이는 그 할인 정책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그리고 이게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뭐 9,900원 뭐 이런 거 되게 좋은데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게 7을 6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7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0만 원에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한 돈 빽해 이렇게 되는데 60만 원이라고 하면은 절반인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79,900원이랑 69,900원은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722만 원이 만약에 699만 원이 된다 체감상은 거의 100만 원 싸진 느낌이 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그때 그 69,900원 마케팅이 엄청나게 성공을 크게 거두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뭐 9,000원, 9,900원 이런 뭐 것들이 4만, 굉장히 흔해졌어요. 49,900원. 뭐. 네, 그거에 되게 유의미한 첫 성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장님이 열심히 가격을 이렇게 내리누르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예. 한 23만 원만 더 내려서 699만 원으로 하면 어떨까? 하루에 한 대씩 팔릴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드는 그런 가격이었어요. 예. 왜냐면 우리가 이게 그 예전 거 보면은 750 막 이렇단 말이야. 네. 그런 애들을 699만 원에 내놓으세요 이러면 좀 강도 같잖아요. 네, 근데 네. 720이면 한번 해볼 만하지 네. 않나. 네, 23만 원만 깎아주면 되는데. 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네.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버즈비의 판매 정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시리얼 넘버 831551 모델이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59를 하다가 58로 넘어왔는데 58도 2023년에 한 것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머피랩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시리얼 넘버 043 모델이 이게 안 머피랩이었고요. 가성비 13, 13잘 나와서 평균이 81점. 어허. 게인을 덜 먹어서 절대 치하지 않습니다. 게인이 조금 낮았던 개인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그렇게 낮진 않았던 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머피랩의 그냥 머피랩 에이지드 네, 드로슬러스 네, 울트라라이트였군요. 네, 울트라라이트, 울트라라이트 그냥 울트라라이트 78점. 요거는 네, 무대 위 만능 양념 어허. 가성비 좋은 머피 좋다. 네 그리고 은총 씨랑 같이 했던 모델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머피랩이 아니었고요. 81.33 나왔습니다. 은총 씨랑 같이 했어요. 잘 나왔다. 왕실 고양이, 로얄 밀크티, 유연하고 성깔 있는 기타, 네. 유성기. 유성기. 네, 이렇게 저희가 오파를 해봤었습니다. 아주 뭐 고가의 천만 원이 넘는 모델은 없었네요. 네, 오늘은 722만 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9cm, 무게는 3.94kg, 두께는 48에 52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1mm입니다. 투피스 플레이메이플 탑에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바디, 니트로셀룰로스 VUS 빈티지 파티너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50th 라운디드 C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클러슨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가 올라가 있습니다. 나일론의 42.85mm 너비, 스트링 게이지 010이고요. 지판 인디언 로즈우드의 지판 01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입니다. 22 히스토리 깁슨 네로우 톨프렛, 커스텀 버커 알리코 3마그넷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노와이어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타바 테일피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레몬 버스트 색상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5탱을 했잖아요. 더티 레몬. 예. 이거는 그냥 평탱입니다. 예, 평탱. 오우.
100만 원 넘어가면 칠 때 약간 긴장하거든요. 이거 잘 해야 될 텐데 뭐 이렇게. 네네. 이게 심리적인 압박감이 없으니까 아. 잘 쳐져. 그렇군요. 부담 없는 가격. 네. 720만 원. 네. 그리고 막 그 세션 기타 같은 거는 고성능에다가 좀 비싸잖아요. 그건 또 은총 씨나 뭐 정마토가 와서 치니까 난 심적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싼 걸 잘 치나 봐요. 700만 원짜리를 갖다 놓고 싼 거라뇨. 이게 무슨. 피킹이 두 배 빨라져. 마샬입니다. 뭐 비례가 아니래도 듀얼리스트 보들보들 굴러가는 네. 느낌이 납니다. 아 이게 약간 속빈 소리도 나고 좋네요 이거. 쫀득쫀득하다 이거. 네 맞아요. 조금 더 빈티지한 맛이 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코러스 잘 먹겠죠? 이펙트 빨 좋고 아이, 좋습니다. 아 좋고 마지막 테스트
없다. 아. 좋아요. 예. 바로 반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아. 멋있다. 야, 좋다. 좋습니다. 요건 또 질감이 이 오브랑 확실히 또 달라요. 또 물론 다르네. 같은 픽업인데 왜 그럴까? 뭐 이렇게 조금씩 그 감성의 차이가 나는 게 우리가 이제 또 선입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게 뭐 이게 확실히 귀에 네, 영향을 아니, 미치니까 그럼요. 저희가 맨날 기타 소리는 눈으로 듣는 거라고 듣는 얘기를 하듯이 소리는 데칼에서 나온다고 네. 5859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소리만 듣고 이거 58이야 이거 59야 이렇게는 구분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58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뭔가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들리는 것 같고 거죠, 이런 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있어요. 말씀을 드립니다. 금장이 서스테인이 긴데 말이 돼. 아 선생님 티셔츠 서스테인 기네요. 길죠 오늘. 오늘 목소리가 좀 길게 나오는 것 같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차이가 조금씩 나기는 나요. 네. 확실합니다. 좋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거면 됐다. 이거면 되고. 됐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비해서 그 우리가 왕차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굉장히 정말 빠릿빠릿한 개인이 쫙쫙 나가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리고 오탱은 또 존재감이 되게 강한 네. 느낌이었고 근데 이건 거기에 비해서는 빈티지한 느낌이 살짝 더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차이가 나게 빈티지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있는데 정말 요만큼 그래서 네. 좀 더 거기에 비해서 살짝 개인의 질감이 좀 내추럴한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모던하지만 내추럴한 기타 네. 모내기 모내기 네. 모내기 드리도록 야, 하겠습니다. 미디어 얼마 있으면 모내기 철이다로. 아 그러게요.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내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80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평점은 81, 평균은 80.5.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제 그 머피랩 쪽만 점수를 많이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조건 랠릭이 들어간 게 디자인적으로 더 좋은 거냐? 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취향이죠. 예쁘면 됐습니다. 많이 주는 거고 뭐 랠릭이 있고 없고 막 이런 거가 네. 뭐 디자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취향에 맞춰서 네. 나는 랠릭은 그냥 낡은 거 같고 안 이쁜 거 같아 이러면은 굳이 그 랠릭이라는 그 감성에 동참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네, 뭐 좀 자존감 있으신 분은 또 이렇게 시그니처나 뭐 이렇게 머피 뭐 이런 거 뭐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걸 사셔가지고 뭐 병호 랩으로 만들든지 아, 뭐 본인이니까 한다 예, 본인이 길을 들여서 아. 이거 병호 랩 소리야 뭐 그런 것도 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어쨌든 이 머 이게 그 랠릭과 그 디자인의 그러면 머피 랩 이런 요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이 들어요. 맞아 그렇죠. 그게 더 비싸기 때문에 예, 취향이 되게 비싼 취향이에요. 네 비싼 취향입니다. 근데 이거 니트로 셀룰로스 아카 이렇게 칠했잖아요. 네 그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까지는 잘 까져요. 깁스는 그냥 가만 냅둬도 금이 쫙쫙 갈라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개개인의 랩을 하나씩 만드시는 개개인의 또... 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뭐 그런 것도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58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또 에피폰이 왔네요. 에피폰의 Firebird 나 좀 미제인 줄 알았어요. V 굉정합니다. 이거 Made in China인데 가격이 200이 넘어요. 아 그리고 색깔이며 생김새가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화려하게 생겼네요. 63 파이어버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즈! 기어 타임즈.